집에서 쓰는 가정용부터 해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산업용까지 모든 제품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저가 중국 제품의 공세 속에서도 꿋꿋이 성장하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조명 생산 기업이라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갖다가 전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구 설계, 회로 설계, 그다음에 디자인 설계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것도 총망라해서 제조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큰 자부심을 갖고 또한 쓰는 소비자들도 만족하는 그러한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기술로 조명을 생산해내며 높은 완성도와 품질로 승부하고 있다는 꾼의 조명.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가 있었다는데요. 설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철저하게 진행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쓰이는 조명을 만들고 있답니다. 어? 이 특별한 공간은 뭐라는 곳인가요? 이 모든 것을 끄고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암실로 되어 있습니다. 빛의 확산 범위와 각도, 밝기를 측정하는 특수 장비, 더 좋은 조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는데요. 정말 조명 하나도 쉽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네요. 우리 삶 속에서 조명은 단순히 빛이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빛의 색깔이나 색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빛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빛에 따라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조명. 조명에 따라 사물의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기에 각 용도에 맞는 조명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치열한 무역전쟁의 일선에서 당당히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조명기업. 최근 개발한 COB 제품이 큰 인기라고요. 옛날에 PL에서 요 LED로 바뀌었지만 이제는 LED에서 요 COB로 지금 이제 변화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도 요 LED보다도 이게 훨씬 또 전기세가 적게 먹습니다. 지난 20년을 갖다 저희가 밑거름으로 해서 앞으로 20년 동안은 더욱 열심히 저희가 정진을 해볼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의 저희 회사의 모습을 더욱더 부각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각광받는 그런 멋진 제품으로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보답하고 싶습니다. 어두운 길을 환하게 밝히는 조명. 꾼에게 조명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조명은 인생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술력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과 제품의 혁신을 꿈꾸는 아주 특별한 조명. 앞으로 세계를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길 응원할게요.